안녕하세요. 논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이승진 테일랑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신앙을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옛날 사진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도장에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도장 치성에 참석해서 상제님과 태모님께 절을 올리고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늦잠을 자고 싶어서 도장에 가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때마다 항상 잘 달래서 도장에 함께 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진리를 전해주고 책도 많이 전해주면서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심으로 노력한 결과 10년지기 친구를 상제님 동문에 입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동생이 모두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가정도방을 만들어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을천 상원군님, 태상 종도사님과 도모님, 조상 설령님을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도전 말씀과 진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언제나 상제님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자라는 가훈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늘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장에 가서도 어머님께서는 제 또래 아이들에게 진리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즐겁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상제님 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움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생애와 도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과 용기를 얻었고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움 말씀 덕분에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였지만 앞으로 닥칠 가을 대개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꼭 살려야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진리를 전해주고 책도 많이 전해주면서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심으로 노력한 결과 10년지기 친구를 상제님 동문에 입도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조상님들께 기도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청포 포감을 맡게 되셨는데요. 그때부터 청소년 포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청포 교육뿐만 아니라 현당고기 북콘서트, 개벽문화 북콘서트 등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역사를 밝히고 상제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홍보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홍보 활동을 자주 나갔었는데요. 가깝게는 논산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축제 일정이 있으면 바람도 쐴 겸 타 지역으로 홍보 활동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청포 활동에 더 집중적으로 참여했었는데요. 홍보 활동과 청포 교육을 통해 점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청포 코미타투스 집중 교육을 통해 증산도 진리 8관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배운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도전과 진리책, 환단고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상진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조상님들께 기도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진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조상님들께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씩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 한 고비씩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청포대를 돌아보면 코미타투스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청포 수련회를 하면 보통 여름이랑 겨울에 2박 3일 정도 하는데 코미타투스 교육은 7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게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그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진리의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리 공부도 좋았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랑도 얘기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포 포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밤새 가면서 발표 강의안을 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생활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랑 밤새 얘기하다가 다음 날 교육 때 졸아서 청포 포감님께 많이 혼났었습니다. 그때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제가 즐겁게 신앙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성직자의 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대학 생활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열랑 예비성직 교육에 참여하여 성직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태열랑 예비 성직 교육을 신청하게 된 것은 조상님들의 손길이 작용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젠가는 증산도 성직자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직자의 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대학 생활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포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현실적으로 대포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공부를 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모든 꿈과 이상이 무너지게 되고 저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을 대개벽기가 머지않은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결론적으로 가장 비전 있고 가치 있는 증산도 신앙을 깊이 있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열랑 예비성직 교육에 참여하여 성직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생명 말씀이 담긴 도전 8편 52장을 보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일심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나와 가족,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일심정성으로 기도하고 진리 공부와 수행을 통해 진리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한결같은 신앙의식을 본받아 천지일월 사체 하느님과 조상님, 부모님께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